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모두 다 쉽게 이길 것 같았던 짱조어리는 그만 펑딩거한테 보기 좋게 당했었는데요. 이어 펑텐성 대장군 군부도 다 잃고 시민후로 쫓겨났다고 합니다. 만약에 이때 간첩시 용맹한 활약이 없었더라면 이 짱조어리는 아마도 골로 갔었겠는데요. 네, 이어 시민후에서 이 보름 동안은 멈춰 누웠으며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. 펑텐성을 잃은 것도 잃은 거겠지만 그 자신과 제일 가까운 탕알후가 배신하고 갔으니 말이었죠. 짱조리는 이 보름 동안을 시름시름 앓다가 겨우 일어나서 이 죽을 한 숟가락 뜨는데요. 여봐라, 그래 지금 상황은 어찌 되었느냐. 짱조린이 겨우 힘을 내서 묻자, 네 어르신, 지금 펑태성은 펑링거가 차지하고 있고 이 각 계층의 관료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 중입니다요. 펑링거 그놈이 벌써부터 펑태성 주인 행세를 하니 그래? 그래 우리 군대는? 그러다 불과는 얘기를 올리는데요. 네, 지금 순례천이 사단과 이 간첩시 사단이 합류하여 연합작전을 연습하고 있지만 그 수가 전에 비해 반은 줄었습니다. 왜냐면 그 탕아후의 군사가 워낙에 많고 살벌해야 말이죠. 그러자 짱조리는 자신이 군사를 찾는데요. 양위팅이 어딨니? 양위팅을 불러라! 짱조리는 이 곁에서 조금 더 쉬면서 안정을 취하라는 얘기도 안 듣고 무작정 일어나는데, 양위팅아, 지금 형세 잘 알지? 이러한 열쇠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일 것 같니? 그러자 양위팅은 곧바로 얘기를 올리는데, 어르신, 사실 저도 요즘 며칠 동안을 이 잠을 못 이루며 생각해 왔습니다. 지금은 이 탕아후와 펑링거의 군대가 손을 잡았으니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암만 어떻게 작전을 잘 잡아야 답이 없습니다.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.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, 그 탕아후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것 뿐입니다요 라고 하는데, 그러자 짱조린도 이 머리를 그덕그덕였다고 합니다. 그래,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. 이 탕아후가 우리 군에서 이렇게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걸 내 이제 알았다야. 그러면 이 어떠한 방법으로 될 수 있겠니? 이어 양위팅은 짱조린한테 한 발자국 가까이 가면서 이 조용히 얘기를 올리는데, 대장군 님, 놈들이 이간계를 써서 우리 뒤통수를 쳤는데 우리는 그에 더 한층 깊게 이 이간계를 쓰는 겁니다. 탕아후와 제일 친한 게 우리 군의 짱징회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 짱징회를 시켜서 요 조용하게 찾아가서 탕아후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. 네, 이 짱징회는 오랜만에 나왔죠. 혹시 기억하시나요? 짱징회는 짱조샹과 9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 펑텐성으로 가서 탄약을 구매하러 갔었는데, 하지만 이 짱징회가 일본 여자 맛을 좀 보겠다고 설치다가 그만 짱조샹과 9명의 형제들이 모두 다 일본 군부에 잡혔었는데, 그때 짱조리는 이 놈을 잘못 보고 그 뒤부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찬밥 신세였다고 합니다. 하여 그냥 탕아후 수하의 한계 团장으로 있다가 요번 전쟁에서 이 탕아후가 돌아섰다는 걸 눈치채게 되는데요. 그러자 짱징회는 탕아후의 결정에 이 불만이 많았었지만 하지만 전쟁판에서 어떻게 자신이 장군과 시비도리를 따지겠습니까? 하여 짱징회는 자신이 한계토안이 군사를 이끌고 이 탕아후한테서 떨어져 나와서는 대뜸 짱조린한테 달려와서 보조하였다고 합니다. 바로 이러한 행동으로 하여서 이 짱조린은 이 짱징회를 다시 보게 되었으며 그 뒤부터는 중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네, 사람이란 건 이러한 관건적인 시각에 줄을 잘 서게 되면 인생은 그냥 확 뒤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. 이어 짱징회는 군복을 벗어버리고 평민 복장을 하고는 그 탕아후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. 탕아후 있니? 어? 그 탕다 대가리 집에 있냐 말이다. 뭐야? 그러자 밑에 군사들은 어이없어 하는데요. 이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야? 죽고 싶어 환장했니? 이어 군사들이 짱징회를 제압하려고 이 팔을 비틀자 이놈은 소리 지르는데, 놔라 이놈들아, 니네 내 누이지 않니? 내 눈이 团장이다 이놈들아. 그러자 놈들은 다들 비켜서는데, 뭐야? 뭐가 이리도 시끄럽니? 이어 탕아후가 처음 나와서 보는 거였었는데, 응, 탕아후야, 내다, 이 배은망덕한 의리 없는 놈아, 내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혼자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내도 잡아서 확 죽여버릴래? 짱징회가 누굽니까? 전에 칭막한 산재고에서부터 자신이 오른팔 역할로 이 끈끈한 의형제인데, 이놈이 와서 얘기를 해봤자 그냥 짱조린이 얘기밖에 더 있겠습니까? 야, 저 놈을 곱게 끌어내서 보내줘라.
탕안후는 장진회와 한마디도 안하고 그냥 쫓아보냈다는데. 물론 그 장진회는 개고소고 하면서 온갖 있는 없는 욕지거리들을 다 퍼붓고 말입니다. 여 그 장진회가 그대로 쫓겨난 걸 본 장조리는 한숨을 헐 하고 내쉬는데, 아이 되겠다, 내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다. 예? 그러자 곁에 있던 양위팅이 이 급급히 막아 나섰는데, 혹시 대장군님이 생각하신 마지막 방법이란 게 그겁니까? 너무나도 위험합니다, 어르신. 저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. 이 무조건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. 네, 하지만 그 장조린이 고집을 어떻게 꺾겠습니까? 야들아, 전군을 집합시켜라. 출정이다. 장조린은 간초시와 순리천이 남은 군대를 모두 다 끌고는 친히 출정을 떠나는데, 그럼 어디로 가냐고요? 그곳은 바로 탕하후의 군부가 자리 잡은 지역인데요. 뭐? 장조린이 전군을 출정시켜서? 야들아, 준비해라. 전면전이다. 탕하후는 재빨리 펑텐성이 펑링거한테 지원을 요청하고 자신이 군사들을 모두 다 집합시키는데, 간초시와 순리천이 군대를 갖고 내부터 먼저 쓸어버리시겠다. 내이 탕하후가 그렇게도 만만해 보이나? 취사반이고 뭐고 모두 다 중무장시켜라. 우리 군이 생사가 걸린 문제다. 여 장조린이 대군이 도착하였고 그 탕하후의 대군과 이 맞받아 서서는 서로를 째려보는데, 그러다 장조린이 먼저 척 나서며 얘기를 꺼내는 거였답니다. 탕하후 형님, 어떻게 요 며칠 동안 편히 주무셨습니까? 이 아우는 형님 생각에 벌써 보름째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. 탕하후 형님이 이 아우의 모가지가 필요하다면 저 드려야죠. 어차피 이 목숨은 형님이 구해주신 게 아니겠습니까? 자, 저 갑니다. 짱조리는 이 말 위에서 내려서 그 탕하후한테로 저벅저벅 걸어가는데요. 대장군님, 안 됩니다. 위험합니다. 그러지 말고 저희 간차오씨가 탕하후 저놈이라 맞짱 한번 뜨겠습니다. 간차오씨가 막아 나섰지만 이 짱조리는 물러가라고 보내는데요. 그리고는 이 어깨를 쫙 펴고 계속하여 혼자서 그 탕하후 쪽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. 네, 이 천하에서 또 이만큼 담대하게 큰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. 짱조리는 혼자서 그 자신을 금방 배신한 수만 명의 적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. 만약에 말입니다, 탕하후가 아니라 그의 군대에 숨어있는 펑링거의 간첩이라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만약에 이 순간에 어느 구석에서 땅 하고 한 방만 날려도 모든 게 끝날 텐데, 짱조린 또한 물론 이러한 상황도 생각했겠지만 계속하여 성큼성큼 전진했다고 합니다. 이러니 천하제일 배짱이 짱조린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탕하후는 그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나는데, 이제껏 살면서 뭘 위해 살았겠습니까? 탕하후는 예전에 동물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그 나이 어린 짱조린을 처음 만났던 기억부터 새롬새롬 떠오르는데, 그리고 그 뒤에는 서로 끈끈하게 붙어서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었죠. 네, 인간이라는 건 정의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특히 이 탕하후처럼 투박하고 단순한 놈들은 그 정이 더 깊는데요. 하여 탕하후는 끝내는 총을 못 쏘고 그 짱조린이 앞에서 무릎을 털썩 굴었다고 합니다. 아우야, 내 미안하다. 내 이 탕따 대가리가 이제 늙어서 치매가 왔나 보다. 내 이제 너를 본 면목이 더 없다. 탕하후는 이 권총을 빼들어 자신이 대가리에다 쏘겠다는 걸 그 짱조린과 곁에 부하들이 겨우 뜯어 막아냈다고 합니다. 탕하후 형님, 형님은 저희 온 가족을 그 쌍조즈의 소나기로부터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입니다. 제가 죽으면 죽었지 형님한테는 손끝 하나 못 댑니다. 그렇게 짱조린과 탕하후는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어대면서 화해를 하였다고 하는데요. 탕하후 형님,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. 요번에 형님 밑에 군사들이 이 마약을 운송하다 들통난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거 다 펑링거 그놈이 이 뒤에서 수작을 부린 거랍니다. 형님이 펑링거의 이간계에 넘어간 겁니다. 뭐? 짱조린이 얘기를 듣자 탕하후는 제대로 빡쳐나는데, 왕따후 어딨니? 어서 내 앞으로 끌고 와라. 네, 그러자 탕하후 밑에 부하들이 한참 동안 찾아댔지만 못 찾아내는데, 장군님, 왕따후가 이미 김새를 느끼고 먼저 도망친 것 같습니다. 네? 그러자 탕하후는 노발대발 하는데, 상관없다. 어차피 놈이 도망쳐봤자 그 펑링거 쪽으로 도망쳤겠지. 내 그놈의 펑링거를 함께 이 거꾸로 확 묻어두는 걸 봐라. 야들아, 출정이다. 펑텐성을 친다. 아우야, 요번에 펑텐성을 치는 걸 나한테 맡겨라. 내 그놈들을 어떻게 아작내나 잘 봐둬라. 이랬자!
그렇게 탕하후는 자신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 총구멍을 돌려서 또 펑링거를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장조림 또한 이 남은 군사들을 데리고 그 탕하후의 뒤를 따라 지원을 하는데요.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펑링거는 어떠했을까요? 뭐라고? 탕하후가 다시 장조린한테 돌아섰어? 아이쿠. 그제야 펑링거는 이 땅이 꺼지도록 후회하였다고 합니다. 금방 펑텐성을 차지하자 이 대장군 노름에 빠져서 정작 제일 관건적인 탕하후를 그대로 놔뒀으니 말입니다. 만약 자신이 제일 먼저 탕하후한테 찾아가서 이 위로해주고 또한 군사를 합쳤더라면 어떻게 이 정도로 허무하게 무너지겠습니까? 요 짱조린 역시 이 펑링거가 대장군 노름에 빠져들자 이 번개처럼 행동한 거였었는데요. 만약에 며칠이라도 늦었더라면 이 중국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 말입니다. 웬스카이가 황제를 83일밖에 못했잖아요. 이 펑링거는 펑텐성 대장군은 20일밖에 못하고 쫓겨나게 생겼는데 야들아 다들 막아라.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대라. 내가 어떻게 얻은 대장군 군부인데 에? 펑링거는 애써 막아보려 했지만 어떻게 그 탕하후 간차오시 순례천 이 세갈래 군대의 상대가 되겠습니까? 그렇게 펑링거 이놈은 이 푸시시해서 혀를 가로물고는 도망을 치는데 하지 만 말입니다. 도망이란 게 어디 그렇게도 쉽겠습니까? 지금 수만 명의 대군이 딱 그 펑링거만 잡으려고 날뛰는데 말입니다. 이번에는 펑링거가 앞에서 말을 타고 이랬자 하고 도망치고 그 뒤에서 짱조린이 군대가 와 하고 쫓아가는데요. 네, 불과 20일 전까지만 해도 이와 정반대로 되는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. 이 펑링거는 거의 다 뒤쫓아갔으며 거의 다 잡을 수 있었는데요. 펑링거야 펑링거! 우리들 악역은 여기서 그냥 끝내자. 어? 이제 이것도 지긋지긋하지 않냐? 거의 쫓아와서 그러자 펑링거는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말 엉덩이를 걷어차는데 그렇게 놈을 겨우 따라잡게 되었는데 갑자기 또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땅에서 솟았는지 이 한갈래 군사들이 떡하니 나타나는 거였었는데 네 그러면 이 뜻밖의 나타난 군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짱조린 수하의 다른 한갈래 군사였을까요? 아니면 그 펑링거가 숨겨놓은 또 다른 비장의 카드였을까요? 네 둘 다 아니고 이놈들은 바로 일본 군대였 다고 합니다. 일본놈들은 그 도망쳐오는 펑링거 군대를 도망치게 길을 내주고는 짱조린이 군대 앞을 떡하니 가로막는데요. 그러자 깜짝 놀란 짱조린이 위위위 하고 말을 세웠다고 합니다. 왜 이 노랑이 놈들아 펑링거가 니들과 뭔 상관이 있다고 놈을 보호하는 거야? 그러자 일본군 중좌는 피식 웃는데요. 단 하루라도 펑텐성 대장군으로 있었으면 대장군인 게다. 우리는 우호적인 관계로 이 공경에 빠져있는 펑텐성 대장군을 보호해주는 거고. 뭐? 그러다 짱조리는 발끈하는데요. 그러면 저번에 내가 위험했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데? 그러자 일본군 중좌는 뭐 어쩌라고 하는 태도로 이 짱조린이 길을 채워주는데요. 네 이놈들은 지금 자신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짱조린한테 복수를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. 그러다 곁에서 이 탕하후가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가는데요. 아우야 명령만 내려라. 이참에 펑텐성이 일본 놈들까지 싹 쓸어버리지 뭐. 네 하지만 짱조리는 이 무식한 밑에 장군들과는 많이 다른데요. 지금은 암만 그래도 중화민국 소속이 군대인데 먼저 총을 쏘게 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? 야 이 노랑이들아 요번에 이 빚을 내 평생 잊지 않겠다. 우리 어디 두고 보자꾸나. 그렇게 짱조린이 군대는 펑링거를 놓치고 말았었고 이 펑텐성 대장군 군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도망쳐간 펑링거는 어디로 도망친 거였을까요? 네 이놈은 베이징이 중앙정부로 이 살려달라고 냈다 뛰었다고 합니다. 이 시각에 중앙정부의 주인은 또 바뀌었었는데 전에 웬스카이는 황제로 등극하였다가 83일밖에 못 해먹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뻔뻔한 놈은 내 황제로 못 되면 그럼 다시 대통령이나 해야겠다라고 다시 중나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곳이 경비원들한테 워낙 들리운 채로 이 밖에 그냥 확 버려졌다고 합니다. 이어 너무나도 분통에 난 웬스카이는 그만 끼익 하고 죽어버렸다고 하는데요. 전하는 데 의하면 웬스카이가 죽을 당시 병증은 너무나도 고통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. 웬스카이는 마지막에 똥을 못 싸는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. 네 지금은 이러한 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 당시에도 치료를 못하는 거 아니었다고 하는데요. 만약 수술을 받고 서약을 쓰게 되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
하지만 이 웬스카이는 수술이고 서약이고를 믿지를 않았었고 중약만 그냥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중약으로는 효과를 못 보고 결국은 똥이 차서 죽게 되었다는데요. 그러면 이제 누가 대통령이 보좌를 차지할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그 시기 부대통령이었던 리웬홍이라는 사람이 올라가게 되었다는데요. 하지만 이 리웬홍은 아주 물러터진 놈이었다고 합니다. 별명이 부처님이라고 불렀다는데 만사에 다 그냥 헤헤헤 하면서 좋다 좋다 하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하여 이놈은 별 영향력이 없었고 모든 권력을 꽉 틀어잡은 건 바로 이 국무총리인 또한 진로이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또한 진로이는 또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? 그 짱조린이 천하는 언제 오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